좋아. 오늘도 수라를 걸으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듯 많은 천이 왜 필요한가? 본디 궁궐의 법도가 그러합니다. 백성들의 밥상을 본 적이 있는가? 어찌 백성들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하께선 이 나라 종사를 책임지실 국본이십니다. 육전이네? 좋겠다, 우리 원득이 그렇게 좋아하던 육전 원 없이 먹게 돼서. 왜 안 먹어? 너 지금 육전 앞에 두고도 밥 투정하는 거야? 얼른 먹어. 먹어야 기운이 나지. 좋아. 아침 수라는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생각이 없다. 상을 물리거라. 서문 가운데 형기지사의 사와 인육지사의 사가 있는데 두 사자의 차이가 무엇이옵니까? 저하, 들고 있는 서책은 중용이 아니오? 예, 중용이 맞사옵니다. 어면, 그 서책 안에 답이 이미 있을 것인데 왜 나에게 묻는 것인가? 본디 서연이라는 것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익히는 것입니다. 와, 책 근사하네. 이렇게 어려운 책 읽는 사람한테 야설이나 뱉기라 그러고. 내가 고급 인력을 너무 함부로 썼어. 그치? 그래도 이거보단 내가 읽어주던 먹생남이 더 재밌었지? 좋아. 당분간 서연은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책에 있는 거 아니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답답하면 차라리 나가서 바람을 쐬든가. 내가 말했잖아, 울적할수록 몸을 움직이라고. 왜 나 안 봐? 내 말 안 들려? 원득이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용포 입으니까 진짜 근사하다, 우리 원득이. 나는 원득이가 아니다. 알아. 아니, 이렇듯 나타나도 소용없다. 너의 곁에 갈 수 없으니 나에겐 이미 오래전 혼인한 비인이 있고, 더욱이 나에게 태어날 아이가 있다. 그래서 인사하려고. 마지막 인사.
저와 어딜 가십니까? 침수드실 시각입니다. 저와 양래군 도포를 준비하거라. 저와 어찌 이러십니까? 양래관은 어디 있는가? 저와 함께 기우제를 떠났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도포를 준비하라. 무슨 연유로 이 시각에? 내게 똑같은 말을 세 번 시킬 셈이야. 저하 아니되옵니다. 문을 열어라. 저하! 저하의 명이다. 문을 열어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권혁입니다. 성문을 열거라! 번데기로 살겠다는 거야? 번데기도 아니면서? 난 어떤 기억도 찾길 원치 않는다. 왜? 네 곁에 있고 싶어서. 멈추어라. 다행이구나. 너무 늦지 않아서. 세자자와께서 이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궁으로 가셨다 들었는데 여긴 왜 오셨습니까? 보고 싶어서. 너 없인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절 데려다 후궁이라도 삼으시게요? 못할 것도 없지. 난 이 나라의 세자인데. 궁으로 돌아가 처음 하는 일 고작 여인을 취하는 일입니까? 넌 이렇게 떠나도 상관없다는 것이냐? 나와 이렇게 헤어져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냐? 예. 우리가 한 게 뭔데? 우리가 한 게 사랑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냐? 세자빈 마마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하께서 여기 온 걸. 궁으로 돌아가세요. 오지 마십시오. 더는 한 발짝도.
이것이 우리 인연의 끝입니다.